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접속사 구조 중에 하나인 虽然, 但是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엇무엇이지만 그러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虽然이 있겠고요. 虽한 글자만 쓰기도 하고 虽说라든가 虽然说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뒤에 붙는 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虽然 하고 나오는 내용이 명사 하나일 경우에 명사를 수로로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가 비록 별볼일 없는 변호사지만 별볼일 없는은 수식어라고 치고 전체로 보면 그는 비록 변호사지만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요. 그럴 경우에 타 수이란 샤오리시 하고 문장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시가 있어줘야 합니다. 내용 전체가 명사 하나로 끝날 경우에는 시가 있어야 맞는 문장이 됩니다. 해석할 때 유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쉼표가 여러 개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이란은 여기에 있고 但是는 여기에 있을 경우 중간에 쉼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할 때 어떤 우를 범하기 쉽냐면 여기에서 끊는 거죠. 비록 성적이 나쁘기는 하지만 여기에 만을 넣고 보면 但是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가 붕 뜨게 됩니다. 虽然, 但是 구조에서는 중간에 쉼표가 여러 개 나온다면 중간에는 순접으로 있고 但是 앞에서 역접을 만드셔야 됩니다. 비록 A하고 B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비록 A하지만 여기서 끊어버리면 중간의 부분이 붕 뜨게 되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이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보이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我认为呀, 女人有了钱就有姿色. 러지오용법이죠. 내 생각에는 여자는 돈이 생기면 예뻐 보이는 거야. 话虽俗点儿也有道理. 말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천한 듯하게 들리지만 일리 있는 말이다. 话虽俗点儿也有道理。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 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我认为啊，女人有了钱就有姿色，话虽俗点儿也有道理。상속인에나오는문장을볼까요？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너희아빠가비록별볼일없는변호사이기는했지만명사로끝날경우시가있어야된다는얘기죠。그렇지만그는사람이똑똑하고 IQ 가매우높고인격은참매력이있었단다。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你爸爸虽然是个小律师，但是他人聪明，智商极高，人格有魅力。청년의사에나온문장을보겠습니다。我这个人呐，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儿，态度也有些懒散，但是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 나라는 사람이 비록 성적이 좀 떨어지고 태도도 게으르고 산만하고 하지만
하지만을 여기에 걸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하지만 내가 사람 노릇하는 데 있어서는, 처세에 있어서는 그래도 견지하는 바가 있다. 그래도 원칙 있는 사람이다. 我这个人呢，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态度也有些懒散。但是呢，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我这个人呢，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态度也有些懒散。但是呢，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我这个人呢，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态度也有些懒散。但是呢，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我这个人呢，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态度也有些懒散。但是呢，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我这个人呢，虽然学习成绩差了一点，态度也有些懒散。但是呢，我在做人上还是有坚持的。 我的青春水一错足，哎，那我们文章을 볼까요? 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 비록 내가 지금 돈은 못 벌게 되었지만 아낄 수는 있다. 돈을 아끼는 것 역시 공헌이 된다. 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虽说现在我挣不了钱了，但是我能省，省钱也是贡献。 老男孩，哎，那我们文章을 볼까요？如果他现在只是想拿钱移民走人，没有问题。虽然说儿子见不着，但是公司至少可以保住。 만약 그녀가 지금 단지 돈을 가지고 이민 가버려서 없어지려고 한다면 그건 문제없다. 비록 아들은 못 보게 된다 할지라도 회사는 최소한 지킬 수 있으니까. 虽然说, 이런 说는 의미 없는 글자인 거죠. 如果他现在只是想拿钱移民走人，没有问题。虽然说儿子见不着，但是公司至少可以保住。如果他现在只是想拿钱移民走人，没有问题。虽然说儿子见不着，但是公司至少可以保住。